어머, 뭐 하시는 거야? 오늘도 저 집은 어? 아빠가 요리를 하고 엄마는 피부 관리하고 근데 이상하지가 자연스러워. 좋은데. 어머니도 이리 앉으셔요. 마사지 해줄게. 이거. 네, 쭉 피고 넘어. 할머니 싫다 소리 안 하시고 바로 주무시네. 여자니까. 기다렸다는 거지. 어머니 지금도 피부 고우신데 자꾸 이뻐지면 어떻게 한대요? 쭈그렁 밥상에가 뭐 이거 이뻐져 마사지. 이게 뭐예요? 마사지. 마사지 이게. 아니 여기 언니가 요즘에 피부가 광이 나더라고. 그래서 나도 줘보라고 내가 갖고 왔어. 저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리프팅. 많이 해본 솜씨인데. 맨날 이렇게 관리받고 노인정 가서 남자친구 생기면 어떡해요? 누가 성장 키우라고 저거. 할머니보다 연하남 만나면 되지, 연하남. 요즘에 유행이야, 연하남 만나는 게. 남자친구 생겨야 꽃놀이도 가지, 손잡고 남자친구랑 단지에. 여기서 저기 가기도 힘들었는데 뭐. 길이 여기 딸리셔가지고 힘들다는 거지. 뜨거워요. 뜨겁습니다. 잘한다. 자, 할머니도. 와, 시원하겠다. 일주일에 두 번만 해도 괜찮겠다, 야. 아이고, 늙음하게 호산다, 너 덕분에. 어이구, 우리 할머니 주름 다 펴졌네. 어우, 세상에. 뭔데, 아이고, 이게? 어머님도 봐봐. 얼굴 뽀얗지? 이거 어디서 갖고 왔어요? 이거 되게 오래된 것 같구만. 저 뭐야? 약간 구형 같은데, 구형? 별개별 게 다 있네. 언니가 따로 같이 살 때 이거를 같이 썼는데 이사가 가지고 지금 안 쓴대. 그래서 내가 그래 주셨어? 쓰라고? 돈 조금 주고 사왔지. 이걸 돈 주셨다고? 응. 얼마? 얼마나? 사왔다고?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뭐? 50만 원? 어. 50만 원이면 좀 비싸다. 어휴, 배짝이 이렇게 커졌다. 누가? 엄마가. 엄마가? 원래 컸어. 원래 컸어? 할머니가 몰랐던 거야. 그래요. 통은 커 보이셔요, 이렇게 관상학적으로. 이거 그때 200 넘게 주고 샀대. 또 그냥 갖다 쓰라고 하는데 또 그냥 갖고 오기는 뭐하잖아. 그래갖고 내가 줬지. 엄마 돈 없잖아, 요즘에. 없어도 아빠가 결혼 기념일이라고 뭐 필요한 거 사라고 주더라. 그거 갖다 이거 산 거야? 요즘에 신식도 그 정도면 사. 에이, 어머니! 왜 그래? 고장 났어? 이 97년도 거잖아요. 이 97년도 거잖아요. 97년도? 말도 안 돼, 97년도. 네. 야, 그럼 20년, 도대체. 야, 97년도면 IMF 그 당시. IMF 터질 때인데. 어머니, 몇 년 된 거야? 이걸 50만 원 주고 사면 어떡해? 21년 된 거야. 근데 21년 됐으면 21년이면은 마이너스. 2000...